그 전통 무술을 통해 가지고 내려온 이런 고구려의 전통 사상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고구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기서 곁들여서 이제 얘기를 해보죠. 사실 여기에 대한 그 문헌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다행히 고구려의 벽화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벽화 속에 고구려의 풍속이라든지 일단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하관이라든지 또는 종교 흐름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저희가 우선 요거를 좀 소개를 하죠. 요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벽화, 고구려 벽화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거는 옛날 초창기 거는 전부 회 위에다가 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회가 떨어져서 다 훼손이 됐는데 고구려 후기에 가면 이렇게 돌 위에다가 직접 알료를, 광물질 알료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고분에 들어가 보면 화려해요. 상대 불을 비춰보면 아주 그냥 뭐 색채랑 이게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이것도 지금 조명이 좀 그래서 하는데 어떤 거는 진짜 뭐 천연색으로 아주 상당히 화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고구려의 일면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의 그 천하관이라는 건 고구려인이 중국이 기본적인 사상이 무엇이라고 하죠? 중국은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중국 위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중국이 중화다. 그 나머지 옆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이라고 했죠. 뭐 저기 북쪽, 뭐 동이, 뭐 서융, 남만 이런 식으로 자기네 영역 밖에는 다 오랑캐라고 한 그런 천하관, 중화 사상의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고구려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하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천문 달력 그 역서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역서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그 카운트를 할수 있는 거죠. 그게 조선조에 보면 우리가 동지사라는 사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신이 뭐냐면 명나라나 청나라에 가서 무엇을 책력을 가서 얻어오는 거예요. 동지사의 역할이. 그 책력이라는 것은 고구려 전통 그 고구려 정 아, 저기 중국의 정통 그 밑에 있는 부속된 그 제후국들이 중국에 있는 책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 다른 나라도 그 책력을 같이 쓴다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제후국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조는 항상 가서 중국에서 책력을 구해다가 그 책력에 맞게끔 1년 스케줄을 짜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력을 만드는 그 기본이 바로 이제 천문도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것은 이제 지금은 뭐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옛날 평양성 밖에 그 돌에다가 이제 새겨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말하자면 이미 이때 중국이 천하를 중국 나름대로의 천하관을 가지고 중국의 그 천하관을 수련했던 것이 바로 이런 천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 같이 뭐 중국에서 책력을 얻어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구려 독자적인 천문과 그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역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미 고구려가 독자적으로 할수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상당히 발달된 천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천문도를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고구려의 또 천하관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개토 대왕비죠. 자, 이 갱가태당이 원래 이걸 비교하려면 여기서 사람을 좀 세워놓아야 비교가 되는데 사람이 한요 정도 올까요? 이게 6.7m인가 그렇죠 아마 그 광개토 대왕비가.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비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고구려 시조 얘기를 했을 때 나온 것 같이 추모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추모왕은 북부여 출신이면서 천재지자, 천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천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합에게 어머니가 합에게 딸이다. 또 수신 물의 신이었던 합에게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자라는 그 자부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하지만은 중국만이 아니고 고구려도 독자적으로 그 천자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고조선부터 내려왔던 조선시대 그 고조선부터 내려왔던 소위 천손 사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고조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웅이 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음녀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이제 했다는 이런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 휘에 보면은 자기네 천하관을 고구려 천하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비는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조선 시대 그 기록에 보면은 요나라 황제비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가서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건물들이 없었으니까 고구려 저 압록강 이쪽 그 한국 땅에서 보면은 그 이제 큰 비석이 이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되게 이제 거란이나 요나라가 있었으니까 요나라 황제의 비다 이렇게만 그냥 전해져 내려왔고 우리나라 뭐 동국 여지 승남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이제 기록돼 있고 그다음에 또 조선 후기까지의 그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황제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비라는 걸 알았는데 이게 설마 우리 광개토 대왕비라는 것은 몰랐죠. 여러분 알다시피 광개토 대왕비는 1882년인가요? 그때 당시에 그 하고 2년인가 4년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때 일본의 그 첩자였던 일본 중위 사코 중위가 저 지반 지역을 들어갔다가 능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그 광개토 대왕 고구려 비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사코 중위가 저거를 탁본 해가지고 그 동경에 있는 참모 본부에 보내서 그걸 딱 보니까 여기에 왜라는 기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변조를 해가지고 일본 임나 일본부설이라든지 이걸 하기에 딱 좋다 해가지고 변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이걸 탁본을 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이끼도 많이 끼고 그 다음에 뭐 가시덤불 이런 데 막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탁본을 하기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탁본을 잘 하기 위해 가지고 저거를 뭐 가시덤불이나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서 막 긁어내고 또 뭐 블루 이끼를 끄슬려 가지고 떨어뜨리게 하고 해가지고 저게 아주 상당한 훼손을 많이 봐서 지금도 상당히 지금 그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죠. 뭐 한 1775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한 그 중에서 141개 정도가 아직까지도 판독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아직까지도 뭐 일본이라든지 한국, 중국, 뭐 북한 이런 데서 서로 이제 그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저렇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비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면운으로 이제 다 이제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죠. 첫째는 이제 추모왕의 탄생 경위,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천재지자다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그다음에 호태왕 광개토 대왕이 정복 사업을 어떻게 이제 펼쳤다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둘째 부분은 그 실제로 전투 정복 사업을 어떻게 펼쳤다는 거 비료를 정벌했고 뭐 외를 정벌하고 뭐 이런 정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연도하고 이런 게 나타나 있는 거죠. 사실은 고구려는 저 광개토 대왕비가 없었다고 하면 고구려 실체의 상당수가 밝혀지지 않고 고구려가 저렇게 정복 국가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 광개토 대왕 비문이 발견됨으로써 뭐 거란을 정벌하고 뭐 그다음에 숙신을 정벌하고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광개토 대왕의 이제 치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가 들었냐면 그 광개토 대왕의 묘지를 수묘 그 묘지를 지키는 사람들의 그거를 전부 다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광개토 대왕 그 묘지를 영원히 지켜서 그 멸망하지 않는 고구려라는 그 미래까지도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 비문을 그 비석을 수호하면서 광개토 대왕 능을 수호하면서 계속 영원히 고구려는 번창해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규정을 이제 적어 놓습니다. 거기 보면 상세하게 적어 놓습니다. 뭐 그 쌀을 얼마나 갖다 바쳐야 되고 또 그 관리하기 위해서 그 옆에 그 농토를 갖다가 어떻게 구입을 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 관리하는 묘지기를 1년에 몇 번을 바꾸고 이런 아주 세세한 것까지 이제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물론 이거 광개토 대왕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세웠죠. 그래서 지금도 그 논란이 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있는 그 집안에 가본 그 장군총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피라미 형식의 그런 장군총이 있는데, 그 장군총의 주인공이 누구냐. 옛날에 뭐 장수왕이다 또는 뭐 광개토 대왕이다 뭐 이렇게 하다가, 요즘 이제 대체적으로 그 옆에 있는 그 광개토 대왕 비 옆에 가면 태왕능이라고 또 허물어진 능이, 큰 능이 하나 있죠. 그게 이제 주로 거기에서 이제 호태왕이라는 뭐 명문이 나왔다는 등 해가지고 지금은 그것이 이제 호태왕의 이제 능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에 지금 이제 고구려가 스스로 천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이제 고구려 광개토 대왕 비문이죠. 이것은 삼국사기의 기록이 중국의 사설을 인용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항상 사대주의적이고, 또 고구려가 항상 조공을 중국에 바치고 했던 이런 기록에 벗어나서 고구려인 주체로 한 그런 글인데다가 여기에는 한 번도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는 물론 뭐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인이 주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상과 생각 이런 것을 담은 것이 바로 광개토 대왕 비문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또 하나가 이제 그 여기 보면 모두루 묘지입니다. 모두루라는 것은 오늘날의 중국의 북부여 지역에 있던 관리인 모두루를 저거 한 묘지인데, 이 묘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광개토 대왕과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에선 하백의 손자이며 일월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달과 해의 아들이다. 이거는 뭐 천자라는 같은 의미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비에서 나타나는 고구려인의 그런 의식과 그 후대에 있었던 그 모두루 묘지에서 나타나는 그 고구려인의 의식이, 생각이, 사상이 전부 같이 자기네들은 천자의 아들, 또 천손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와 달 씨는 실제로 이제 좀 이따 벽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벽화에, 오해분 벽화에 아마 그게 다 나타나죠. 자, 이게 이제 해와 달 신이고 해 신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런 이걸 형상화해가지고 해와 달 신을 해신 달신 해가지고 일월지자 일월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이라 이런 것을 이제 저렇게 형상화해가지고 벽화에도 실제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구려의 천하관이라는 것은 중국의 중화사상과는 별도로 고구려라는 나라는 다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뭐 고구려 그 중원 고구려비, 해방 후에 발견된 중원 고구려비에도 그게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수천 하늘을 지킨다 이런 의미로 나타나고 있죠. 그럼 고구려를 하늘의 나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게 곧 이제 천자의 나라를 같은 의미인데, 그 다음에 뭐 능비에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우리의 신속 우리의 조공을 바쳐왔다. 그 다음에 동부여도 우리의 조공을 바쳐왔다. 이런 기록들을 다 한 것을 보면 고구려가 자신의 인접 있는 국가들은 자기네 천하관 안에 다 모이는 이런 제후국 같은 성격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보면은 중원 고구려비 같은 경우에도 신라왕을 갖다가 매금이라고 비칭을 쓰죠. 그것은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 안에 신라라든지 백제, 뭐 부여 뭐 이런 나라들이 다 복속하고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이것은 중국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이, 남쪽의 남만, 뭐 북쪽, 동이, 서용 이런 외부의 오랑캐가 다 자기네 중국에 신속한다는 그런 의미하고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중국의 천하관하고 같은 그런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신에 이제 고구려 천하관은 중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의 천하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 그때 당시에 서양이라는 걸 잘 몰랐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이 중국의 복속하에 있는 것이다. 중국의 보호하에 있는 것이다. 중국의 천하관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구려는 그거와 좀 달라가지고 세계에는 여러 개의 천하관이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이, 역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발달된 거죠. 다른 지역도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 개의 천하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하나가 또 고구려의 천하관이다. 그러니까 고구려 이 지역, 만주 지역이나 한반도 지역에 있는 이 천하관은 고구려가 지배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던 게 중국의 이제 남북조 지역이라든지 그다음 몽골 지역에 있던 이런 거하고는 서로 병존책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병존책을 내놓은 것이 바로 이제 고구려의 천하관이 중국의 천하관하고는 다른 거죠. 중국은 무작배기로 하여튼 자기네가 최고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한 지역에서는 최소한 만주 이 지역에서는 고구려의 천하관을 가지고 고구려에 그를 복속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감히 너희 나라가 천하관이 다른 고구려를 침범할 수 없다는 이런 강한 자부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 비문에 보면 이제 호태왕이라고 하는 태왕이라는 얘기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태왕이라는 것은 그 킹 오브 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왕중왕 이런 것이 이제 되게 서로 호칭이 달랐던 겁니다. 중국에서는 천자 또는 황제라고 이제 했던 것이고 우리는 호칭이 이제 태왕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중국 북방의 흉노라든지 이쪽 족소 거란 이쪽은 소위 이제 선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우 해가지고 좌현왕 우현왕을 하고 중앙은 그 왕중왕인 그 선우가 통솔을 하는 이런 체제 이런 것이 명칭이 다를 뿐이지 중국만 꼭 천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구려도 그런 식으로 태왕이라는 것이 그냥 왕 중의 왕이라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신라라든지 뭐 백제라든지 이런 왕하고는 성격이 다른 그보다 더 뛰어난 우두머리인 왕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천하관은 또 재미있는 얘기까지 만들어냅니다. 그 태왕 비문에 보면은 그 소위 백잔이라는 기록이 있죠. 백잔이라는 것은 백제를 갖다가 하대해서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제가 항상 고구려에 적대해가지고 이제 많이 침범해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속하지 않은 저거는 아예 하대해서 그냥 백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왕망 때 고구려를 갖다가 하구려라고 고구려가 아니고 하구려라고 불렀던 것 같이 자기네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비칭으로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이제 바로 고구려의 천하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